안녕하세요. 스트롱홀드 앰버서더 경상지역의 신상원입니다. 오늘 전지적 로스터 시점의 주제는 프로세스별 로스팅 방법에 따른 프로파일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커피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와 내추럴 커피 이렇게 두 가지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커피는 에티오피아 워시드 그리고 내추럴 이렇게 프로세스 커피인데요. 워시드 커피는 기본적으로 좀 밝은 산미 그리고 깔끔한 맛이 있는 그런 커피이고요. 깨끗하고 이런 생두의 표면을 보여주고요. 이쪽에 있는 커피는 내추럴 프로세스를 한 생두고요. 과육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노랗게 좀 띄는 경향이 있고 좀 단맛이 좋고 과일의 그런 상큼함이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 생두별 특성을 고려해서 로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로스팅 해볼 커피는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고요. 500g 사용해서 175도 예열을 한 다음에 초기 세팅은 10 그리고 8, 8, 9 이렇게 해서 로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도 산미 같은 경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열량이 너무 낮게 되면은 산미 표현이 잘 안 되고 후반부에 발연도 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세게 준 다음에 중반부터 열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최대한 발연에 중점을 두는 걸로 이렇게 한번 로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열량이라든가 열풍이라든가 할로겐은 크게 줄여주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분대나 4분대에 내부 온도를 봐가면서 열량을 좀 줄여주는 편이긴 한데요. 좀 중요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는 온도는 이 배기 온도를 좀 봐가면서 열량을 좀 줄여주는 편입니다. 이제 투입 용량에 따라서 똑같은 열을 주지만 용량이 들어가 있는 용량이 다르면은 생두의 반응이 이제 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제가 배기 온도로 보고 수분이 얼마나 나왔느냐를 보면서 이제 좀 조절을 해주는 편인데요. 이런 워시드 커피라든가 수분이 많은 생두들은 배기 온도가 좀 잘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를 봐가면서 내부 온도랑 같이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열풍 온도를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옐로우 구간이 지나고 약간 메일라드 반응이 일어날 때쯤 이제 열량을 조금씩 줄여주는 편인데요. 지금 배기 온도도 한 220도 정도면 어느 정도 수분이 많이 나왔고 이제 좀 발연이 이제 점점 되어가는 이제 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열량을 조금씩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반 속도를 한 단계 줄여줄 건데요. 지금 열풍을 좀 줄여주는 것보다 교반을 좀 낮춰줌으로써 이 대류열의 영향을 조금 낮춰주고 열풍을 좀 줄여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진행이 갑자기 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열풍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줄여주도록 하고 일단 교반을 먼저 좀 줄여줬습니다. 지금 한 6분에 내부 온도 171도가 다 돼 가는데요. 요쯤에는 이제 열량을 조금씩 줄여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좀 줄여준 다음에 지금 배기 온도를 보면은 배기 온도가 되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생두가 많은 열을 주면은 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랙은 한 178도나 9도의 정도 올 것 같은데요. 크랙 전에 또 급격한 온도 상승을 좀 막기 위해 온도를 조금씩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랙이 일어나서 크랙을 체크를 해주고 배출 시기 같은 경우는 온도도 보면서 이 향미 체크를 해주면서 배출 시기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로스팅 해볼 생두는요,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입니다. 워시드 커피랑은 조금은 다르게 일단 세팅을 조금 해뒀는데요. 내부 예열 온도를 5도 낮춰서 170도, 그리고 열풍 온도는 똑같이 10, 그리고 할로겐 8, 그리고 드럼 히터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6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차이를 줘서 로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뒤에 프로파일을 워시드 커피를 한 프로파일을 지금 참조로 깔고 로스팅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내부 온도, 예열 온도를 5도 낮췄고, 그리고 열풍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내부 온도가 조금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예열 온도를 조금씩 다르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드럼 히터를 좀 낮춰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빈의 내부 온도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팅을 하실 때 열풍도 중요하지만 드럼 히터나 이렇게 예열 온도를 좀 잘 조절을 하시면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는 생두 자체 겉에 이렇게 당 성분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겉이 좀 타기가 쉽고 조금 더 탄 맛이 좀 더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워시드처럼 이렇게 높이 온도를 해서 시작을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맛이 좀 나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은 낮춰서 가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낮추게 되면은 또 진행 자체가 더뎌지기 때문에 열풍과 할로겐은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내부 온도랑 배기 온도를 좀 받아가면서 제가 이제 열풍 온도랑 할로겐 온도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여기 이렇게 내추럴 커피를 로스팅 해보게 되면은 이 표면 온도가 이렇게 많이 좀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내추럴 커피에 이제 보통 체프가 좀 과하게 많이 날려서 이렇게 온도 센서가 이렇게 좀 떨리긴 하는데 이게 한 3, 4분 때 지나면 좀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추럴 커피도 지금 이제 워시드로 뭐 했던 것처럼 지금 교반 속도를 낮춰줘서 약간 대류의 영향을 좀 줄여주는 그런 의미로 교반 속도를 지금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 30초에 한 165도가 지금 지났는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배기 온도를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올라간 듯해서 수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제는 열을 좀 더 줄여줘야 하는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럼 히터까지 같이 줄여서 전체적인 열량을 좀 줄여주었고요. 일단 크랙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커피는 크랙이 일어날 때쯤부터는 좀 진행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미리 좀 열을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아서 조금씩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내추럴 커피는 좀 마지막 부분에 열에 좀 약해서 과하게 오버로스팅 되지 않도록 마지막에는 조금씩 많이 줄여서 로스팅이 이제 과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배추를 해볼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워시드 커피는 좀 강한 화력을 이용해서 로스팅을 좀 진행해 주는 편이었고 이렇게 교반 속도를 중간에 한 번만 줄여주고 전체적인 열량을 좀 내려가면서 로스팅을 했고 전체적으로 내추럴 프로세싱 커피와 조금 차이점은 내추럴 커피는 투입 온도를 170도로 조금 5도 낮춘 175도로 해주었고요. 그리고 드럼 히터를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내추럴 커피는 표면이 조금 더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입 온도라든가 드럼 히터를 좀 줄여서 이렇게 진행을 시작했고요.
두 가지 똑같이 동일하게 열량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계란 식으로 줄여가면서 이렇게 로스팅 해줬습니다.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좀 온도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열량을 잘 줄여 나가시면서 로스팅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워시드 같은 경우랑 내추럴은 확연히 이렇게 좀 컬러상 차이가 나고요. 내추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약간 어둡게 좀 보이는 경향이 있고 워시드 커피는 조금 이렇게 라이트하게 로스팅했을 때 좀 이제 밝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프로세싱에 따라서 로스팅을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상 좀 참고하셔가지고 로스팅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